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난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화성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자치회 워크숍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대산 등반, 리더십 교육 등 단합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전당이 다음 달 8일까지 문화예술강좌, 예술가 꿈에 2014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예술가 꿈은 도립예술단원을 비롯한 최고의 강사진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극과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18개 강좌가 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과 노인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해 도 문화예전당 10주년을 기념해 10%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5일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이 2주년을 기념해 3월 4일 오전 11시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출범식에서는 이사장 표창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김학규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 인사말과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 식전 행사로는 재단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리매김한 용인 거리 아티스트의 공연과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밴드가 연주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